네, 시장이 조금 어려운 헷갈리는 국면인데요. 생각해 보면 투자 그렇게 뭐 편안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계속 내줬던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 공포 이걸 이제 이기고 넘어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도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고요.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뭐곧 한판 붙을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이고, 그죠? 좀 시장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 시장 좀 판단해 주시고 전략 주십시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준이 세번 금리 인하는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워낙 이제 좀 금리가 좀 내려가기는 좀 힘든 그런 지표들이 나오다 예. 보니까 연준의 태세가 좀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주에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길이 좀 멀다. 미국 금리 인하는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제가 좀 전에 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보다 동결 확률이 이제는 오히려 더 높아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화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뒤로 좀 밀렸다라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표들이 좀 나와야 되느냐인데 지난 주말에 나온 이 일자리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지금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나 연준위원들도 파월도 당황하고 있어요. 너무 좋게 나왔, 네네.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이제 네. 고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 고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지금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져야 금리를 좀 낮출 텐데 물가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자칫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물가가 다시 위로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는 지금 안 움직이죠. 근데 미국 경제는 너무 탄탄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지금 없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박사님도 이제 이스라엘, 이란이 언제 한판 붙을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동에 이제 뭐 포성 뭐이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가 유가를 지금 87달러 정도 부근까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CPI 소비자 예, 물가 나오는 그렇죠. 예. 게 그래서 이제 이 물가도 좀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시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물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고 지난 주말에 그래서 연준의 보먼 이사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네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에는 아직 인플레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조금 뒤로 후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좀 방어해 줄수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 저는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예. 그나마 버텨주면서 코스피는 플러스 지수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피 외국인들의 동향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삼성전자 쪽으로 일관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금액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산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장 초반부터 그나마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지수는 플러스입니다. 종목은 근데 이제 별로 안 좋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지수의 하방을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역할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이제 실적 발표 날에는 사실 좀 주춤했습니다. 매수가. 근데 다시 오늘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향으로 2.5 패키징을 TSMC가 주로 담당을 했는데 네. 요즘 TSMC가 대만의 지진 이후로 약간 좀 주춤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을 처음으로 이제 따오는 이 부분이 삼성전자한테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외국인들한테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2.5D 패키징은 뭐 이런 구조로 생겼는데 이 구조는 이미 많은 부분을 보여드렸고 조금 있다가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지금 많은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주 초반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물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FMC 의사록 발표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반에 또 선거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되었죠. 단기적으로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려놓은 고밸류 주식들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마이크론 추세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하고는 다르죠. 엔비디아는 지금 비추세 구간으로 박스권 구간인데 마이크론은 사실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결국에는 메모리 쪽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있고 하방도 삼성전자가 막아준다라면 이러한 좀 위기를 지나서 시장이 다시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삼성전자가 다시 계속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 후반에 좀 중요한 이벤트 이후에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본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로 보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버텨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입니다. 그죠? 잘 버텨주고 네, 관심 있는 게. 근데 반도체 내에서도 최근에 강한 것들은 삼성전자 관련주들 하고요.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한데, 유리기판은 그렇게 되면 뭐 성과는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나, 당장 유리기판으로 또 대체되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오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좀 판단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당장 양산이 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워낙 시장이 요즘 뭐 2027년도 것도 막 빨리 땡겨오는 예.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이 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예. 계속 최근에는 뭐 유리기판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뭐 하자라는 것보다는 어떤 컨셉으로 유리기판이 꼭 나중에 이제 바뀔 수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고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유리기판 시대가 열린다라는 건데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이 이 패키지 기판인데 색깔은 제가 노란색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뒀지만 사실은 플라스틱 그 초록색 기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고성능의 반도체 칩들이 HBM 그다음에 CPU, GPU가 이렇게 놓이는데 이게 성능이 못 따라가니까 그 위에 인터포저라는 반도체 기판을 하나 더 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예. 그 이거 없이 바로 연결을 하면 훨씬 더 빨리빨리 잘 좋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높이도 낮아지고 네, 높이도 예. 낮아지고 네. 그런 컨셉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HBM 있죠, CPU 있죠, GPU 있으니까 그 칩을 다 올려놓기 위해서는 면적이 자꾸 넓어지죠. 면적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열로 인해서 플라스틱은 잘 휘어지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네. 이제 단점인데 열에다가 우리가 플라스틱과 유리를 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빨리 휘어질까요? 당연히 플라스틱이 빨리 휘어지죠. 예, 예. 네, 당연히 유리는 잘 버팁니다. 예. 그래서 유리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왼쪽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판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글라스 쪽으로 바꾼 부분인데 뭐가 크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네. 자 일단 이 인터포저라는 부분이 오른쪽에서는 글라스를 적용하니까 사라졌죠. 네. 네, 여기 왜냐하면 글라스에서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포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MLCC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기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높이가 훨씬 더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네, 그래서 얇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적층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MLCC가 밑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서 MLCC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칩을 두 개밖에 못 뒀는데 MLCC를 밑으로 넣으면서 칩을 훨씬 더 위에 많이 놓게 되는 네, 그런 부분들도 강점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 당장 이게 양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기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죠. 뭐 캠트로닉스도 오늘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꼼꼼히 아마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부담이 없어야지만 한번 좀 그렇죠. 접근해볼 네. 만한데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도 4분기에 사실 영업 적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밸류에이션 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죠. 네, 스케신 뭐 유리 입판보다도 워낙 전통적 뭐 동방이나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동방. 네, 네. 2차전지 쪽이 네. 또 그런 분위기 있었고. 네. 그다음 이제 장비주 중에서는 SKC 여기 앱솔릭스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필옵틱스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하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연환산 PER이 30배 정도. 네. 네, 30배면 이거 뭐 숫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나마 최근에 오늘도 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JNTC 같은 기업들이 나름대로 과거에 본업이 글라스를 가공하고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캠트로닉스나 JNTC 이런 종목들이 좀 두각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해서 기간별 수익률과 그래도 금액 기준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좀 관심을 둔 종목까지 한번 보면 일단 수익률은 뭐 필옵틱스랑 이렇게 YC캠 같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100% 이상씩 최근에 1개월 동안 주가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기를 이렇게 400억, 500억 이렇게 양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기와 이오테크닉스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무겁긴 한데 좀 편안하게 좀 안정적으로 내가 꼭 유리기판에서 지금이라도 선택을 하고 싶다면 네. 저는 삼성전기가 그래도 좀 편안한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을 같이 하는데요. 뭐 무라타나 야기오나 이들 대비해서 삼성전기는 주가도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더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회복되는 구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 들어오는 그 부분을 보면 연기금, 뭐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 분들만 3월 때까지 열심히 사셨다가 오히려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개인 투자분들이 팔고 있는 삼성전기가 기관 외국인들 순매수로 인해서 유리기판 내에서는 그래도 좀 올라갈 만한 룸이 아직 좀 남아있는 좀 편안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주가 사실 최근에만 올라가는 건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쵸, 시장에서. 네. 근데 이제 뭐 HBM처럼 시장을 확 주도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약간 수급에 시장에 관심이 떨어질 때 주목을 받기 때문에요. 역시나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트레이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리기판에 공부해 놓고 대장주가 뭐냐 이걸 좀 찜해 놓는 네,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재기 역발상 투자 시장 전략하고요.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된 체크 포인트 알려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